안녕하세요. 부드러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스케치업 시작하기 전에 환경 설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의 어떤 항목들, 그다음에 툴바, 화면에 도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설정들을 저장해서 시작할 때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총 4편에 걸쳐 살펴봤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길어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걸 요약, 함축해서 정리도 할 겸, 자, 스케치업을 실행해서, 인스톨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다라는 설정 하에, 자, 인스톨해서 이런 것들 템플릿 저장하는 것까지 빠르게 어떤 항목만 건드리면 되는지, 어떤 항목만 건드리면 되는지 빠르게 설정하고 세이브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일단 인스톨하고 나서 스케치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 물론 영문판을 바꿔놨다는 가정하에서요. 자, 보시면, 자,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템플릿을 골로 설정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모어 템플릿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아, 첫 번째로 제가 봐야 될 것은 단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할 거냐, 센티미터로 할 거냐, 미터로 할 거냐, 이런 건데, 물론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 워낙 큰 영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터밖에 없어요. 자, 밀리미터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죠. 그 다음에 항목도 아키텍처, 그 다음에 플랜 뷰, 어반 플래닝, 랜드스케이프, 우드워킹, 인테리어, 3D 프린팅 이렇게 참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아키텍처의 밀리미터. 근데 아키텍처 밀리미터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지우고 또뭐 퍼지하고 어쩌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시당초 없는 템플릿, 없는 템플릿, 우드워킹 밀리미터라든지 3D 프린팅 밀리미터 요두 가지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난 지난 버전 스케치 2021이 아니라서 이렇게 템플릿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만만한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앞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거다 알려드렸으니까 똑같으니까 지금 화면은 스케치 2021을 갓 설치해서 딱 처음 실행해서 템플릿 만드는 데까지 설명을 보여드리는 거라. 저 같은 경우는 우드워킹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드워킹의 밀리미터요. 자, 우드워킹의 밀리미터 설정을 해서 자, 첫 번째 윈도우 프리퍼런시스의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댈 거 없고요. 두 번째 손댈 거 없고요. 세 번째 손댈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오토 디텍트 체크되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파일 손댈 거 없고요. 지금은 자, 제너럴. 자, 크리에이트 백업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오토세이브는 꺼져있는지 확인하고, 자, 만약에 60분으로 오토세이브를 굳이 체크하고 싶다면 한 60분이나 최소 30분 정도 이상 넉넉하게 두시라고 체크하고, 나머지 체크할 거 없고요. 자, 오픈GL, 자, 샘플링, 안티알리아싱이 내가 체크, 내 그래픽 카드에서 몇 배속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돼있진 않은지, 너무 낮진 않은지, 2배속이나 4배속 정도 쓰시면 되니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안 건드리셔도 돼요. 쇼컷, 내가 필요한 단축키, 자, 예를 들어서 무브,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등등등등 단축키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로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컨트롤러를 내가 단축키로 저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장 저장 저장. 내가 필요한 단축키 템플릿 지금 손댈 거 없고요. 워크스페이스 지금 손댈 거 없습니다. 자, 손댈 거라고는 지금 OpenGL에 안티알리아싱 몇 배속이 돼 있나, 제너럴에 세이브 관련돼서, 그 다음에 쇼컷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드려야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뭐 단축키 지금 설정할 필요 없으니까요. 툴 하나하나 하면서 이토론 이런 단축키 이런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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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할 때 필요하시면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프리퍼런스 설정 끝. 그 다음에 툴바 다 꺼내서 이걸 다 붙였는데 또다 꺼내서 다 다시 한번 지우고 빠르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굳이 할 필요도 없겠네요. 뷰의 툴바에, 자, 어차피 다 꺼내야 되니까, 뷰 툴바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체크해서 화면에 다 끄집어낸 다음에, 얘네도 다 끄집어낼게요. 끄집어내서, 이거 처음부터 설정 다 하고 해봤자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실제로. 저도 설명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렇지, 설명 안 하고 하면 막 5분 안쪽에 다 끝날 겁니다. 스케치업 새로 깔더라도요. 익숙해지시면. 자, 제일 긴놈 찾아서 붙여놓고요.
필요 없고 중복되는 거 찾아서 다 닫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루비니까 지금 새로 설치해서 뭐 어차피 없는 걸 테니까 화면을 다 끄고 남아있는 게요 정도니까 태그 제일 첫 번째 딱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뷰 갖다 놓고 스타일 나름 원래부터 계속 있던 툴이고 많이 쓰는 툴들을 위주로 위에다 배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 네,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고 크게 안쓸것 같은 기능들이라 있으니까 한번 놔보는 그런 것들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드림볼 커넥션 로케이션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툴바 배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 스태티스틱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항목 여기에 퍼지 연유 혹시나 예, 스케치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을 깔아서 막 이것저것 해보셨던 분들은 요렇게 한번 퍼지 언유즈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파일에 Save as Template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ave as Template 눌러서 자, 그러면 Name 그죠? 자, 이건 이제 요 설정이랑 툴바 배치를 저장한 나만의 시작 화면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폴트로 하셔도 되고 베이스를 하셔도 되고 스타트를 하셔도 되고 01을 하셔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set as default template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서 정한 01이라고 해볼까요? 12월 2020년 12월 18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 직접 시작하면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요게 set as default template이 되는 겁니다. 설정하면 끝났습니다. 자, 스케치업 종료를 하고요. 다시 시작을 해보시면 여기에 방금 설정했던 예, 2020년 12월 18일 날 만든 단위 밀리미터 파일에 사람도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하트가 그려져 있죠. 예, 이게 디폴트 템플릿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방금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이 되는 거고요. 앞에 첫 페이지에 웰컴 윈도우가 이제 보기 싫으신 분들은 네, 프리퍼런시스 항목에서 봤습니다만은 제너럴의 스타트업, 쇼 웰컴 윈도우 이 항목을 이제 꺼버리시면 네, 체크 해제를 하면 그리고 스케치업을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2020 12월 18일 요 디폴트 템플릿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디폴트로 무조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파일에 new라고 하면 무조건 아까 설정에 방금 설정했던 템플릿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템플릿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new from 템플릿 예, 이런 식으로 예, choose 템플릿이라고 해서 여기에 다른 것들 설정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건축도 나는 건축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3D 프린팅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에 맞는 템플릿을 아, 이건 디폴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겠죠? 예, 어떤 경로에 저장이 돼 있다. 그 경로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저장했던 211118 요 템플릿도 있고 그 전에 만들었던 디폴트 템플릿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쭉쭉쭉 쌓아 나와서 편하신 대로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 처음 인스톨하고 이제 실행해서 빠르게 프리퍼런시스의 툴바 배치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까지 템플릿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쭉 해봤습니다. 사실은 요 정도 처음에 깔고 시작하는데 설명 안 하고 하면 5분도 채안 걸릴 겁니다. 아마 안 걸릴 건데 그 앞에 내용들 더 안에 자세한 내용들은 앞에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스케치업 시작하기 전에 환경 설정 파트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쯤에 스케치업 튜토리얼을 만들 때는 그때는 모델 인포 여기 안에 있는 내용도 또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런 기능, 컴포넌트 이런 것들은 어차피 스케치업 안에 내부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려도 될 내용이고 유닛 같은 경우 사실 맞춰야 되는데 아까 스케치업 시작할 때 템플릿에서 밀리미터를 선택하고 시작했으니까 굳이 이 부분은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해당하는 것들 나올 때마다 모델 인포 내용들은 설명을 해서 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업 환경 설정, 영문판으로 바꾸고, 윈도우에 프리퍼런시 항목들 설정하고, 툴바 배치하고,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스케치업 작업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툴들, 뭐 선을 어떻게 그리고, 사각형을 어떻게 그리고, 원을 어떻게 그리고, 스케치업 원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그린 선, 그린 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출시키고 만드는지, 그런 툴에 대한 설명들을 다음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